선수가 허우와 나비가 먼저 등장을 했고요. 아, 예, 엔트리 변경을 둘 다 깨했네요. 네. 네, 두 팀 다 선봉으로 나오게 되는데 팽대 팽 대결을 예, 처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맵은 무한 맵이 되겠습니다. 사쿠라 스쿨야드에서 펼쳐지는 경기. 네. 일단 느낌 자체가 오늘 뭐 팽대 팽으로 깨게 된다면 네. 하우 선수의 자신감이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하우 선수가 복장을 바꿨어요. 예, 군두운 복장을 예, 착용하고 나왔는데. 가보시죠. 네. 하우 선수 예, 시작합니다. 자, 좌측이 이제 하우 선수 우측이 잡기 왼잡기 일단 휘렌지 이후에 네. 자리 바꿨다고 나비 선수가 이제 1피와 2피 의무에서 좀 불리한 점을 감안하려고 일부러 바꾼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공격이었지만 하우 선수의 진이 무섭거든요. 휘렌지 자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일단 변경되죠. 네. 자 콤보는 무난하게 넣어주고요. 레인지 관리 모드에서 경기에 들어갑니다. 자 나오자마자 먼저 나비 선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팽대팽은 하우 선수가 강할까요? 지금까지는 약하거든요. 그대로 마무리되네요. 나비가 먼저 팽대팽의 움직임에서도 먼저 1라운드를 따냈네요. 그렇죠. 먼저 때린 것도 좋았고 후반 자극에서 설마 커킹을 할 거라고 하우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커트하면서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따냈습니다. 덤블링 포문을 열어주면서 일단 슬라이딩. 아 포문 좀 아쉽는데요. 자 잘 때리면 레이지 모드까지 금방 두고 그 다음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상황. 자 여기서 한번 눈치를 한번 볼까요? 놓자마자 한번 뒤에 올라서 자 콤보! 아 좋아요! 깔끔한데요? 자 바운드도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아 여기서 마무리 콤보가 측면이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나우에서 들어가서 아 진이 무서워요. 네 진의 우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우의 최근에 진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죠 원투대를 찍기 자 바꾸는 거를 감을 잡고 있는데 그렇죠 잘 바꿨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노출했고요. 자 나비 선수가 지금 히레지로 예, 지금 덤블링 동작으로 많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주변 라운드거든요? 취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때 역전 빠뜨려! 여기서 끝낼 때 보이죠? 그대로 끝나네요. 첫째까지 나비! 하우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를 많이 예측한 느낌. 하우 선수의 동선, 움직이는 동선을 많이 예측한 느낌이에요, 지금은요. 사실 선봉 대결에서 하우의 느낌이 좀 더 좋을 줄 알았던 네.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 뒤집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 그렇죠. 자, 질보현탄과 맹공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많이 분실수 이용해서 나오는 모습 좋았고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우 선수는 전체적으로 많이 강한 느낌이에요. 아, 윈드밀! 여기서 윈드밀 한번 끌어올렸고 아, 이거 잘 피하긴 했습니다만 추가 공격 그래서 콤비네이션 만들어서 글쎄요, 네. 하우의 거리 감각이 좀 좋지 못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7000고로 일단 이번 라운드 하우는 따내는 게 급선무인데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비는 좋아 보이고요. 자, 나비 오늘 여유가 굉장히 좋네요. 아, 중간중간 콤보가 약간씩 미스가 나는 게 나비 선수의 불안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일어나는 것을 계속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자, 한번 끝낼 때 끝내야 되거든요. 질보에다 들어가고요. 도망가는 거 나왔죠, 선배들꺼? 더블링 자 쫓아가면서 일단 원거리에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잡아요. 좋지 않죠? 자 파운드 되고요. 시간 벌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줄 거 줘야죠. 자 찬스 한번 오나요? 줄 거 줬는데도 여기서 컷 근데 시간이 15초 동안 어디까지 때릴 수 있죠? 자 많이 때렸습니다. 더 때릴 수 있어요. 이 다음이거든요. 한 번에 때렸네요. 한 번 더 10초 아 꺾기 그대로 무실 라운드로 먼저 첫 번째 세트를 따냅니다. 나비 완벽하게 당한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우 선수가 마지막 자락에서는 나락이나 회심의 수분을 걸었습니다만 아쉽게 패배했어요. 그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 나비 선수의 1승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이번 경기도 역시 좀 더 향상된 그런 느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도망가려 하는 느낌만은 완전 다른 공격적인 입니다. 예, 공격적인 예. 근데 중요할 때 도망을 성공함으로써 이미지만 넣어주고 나왔고 순간에 흐미 선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자, 아직까지 나살기 오징어 연습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가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 선수는 항상 1승 이상씩은 했어요. 예, 항상 팀원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홀맨이 등장했습니다. 하우가 이번 시즌에 그 첫 번째 패배를 네. 당했고 이제 홀맨도 지난번 8강 1차전에서 1승을 일단 기록하고 네. 패배는 없습니다. 패배가 없고 홀맨 선수도 가장 중요한 점이 나비 선수와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1승 이상을 해주는 선수예요. 자. 자 허리에서 항상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홀맨인데요. 홀맨 선수 좀 느리게 가는 성향을 띠고 있죠. 하우 선수가 좀 급했다면 홀맨 선수 천천히 더블업버 데빌폼으로 변신한 이후에 자 일단 변경해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네. 자 콤보 깔끔하게 넣어주고 일부러 안 때리는 거는 네, 더 나오는 네, 파트너를 때리기 위함이었고요. 네. 자 강수택 넘어왔을 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하게 때린 거는 레이지 모드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죠. 일단 헤이아시를 좀 변경했습니다. 자 많이 긁혔어요. 어? 자 콤보 아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 하지만 이후에 단타로 먹었음으로 봅니다. 아 많이 끌어먹는데요? 야 이거 불신수에 알았어요. 알았네요. 이쪽에 불신수까지 네. 확 하면서 일반적인 글귀로 끝나버렸습니다. 약간 느리게 했던 게 홀맨의 주연 점이고 홀맨 선수의 무서운 점은 뭐 자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인간파에 예,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네. 덤블링으로 재미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나비 선수의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도망가는 플레이가 앞뒤 움직임이 좋습니다만 횡신 능력이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을 계속 맞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Y축의 움직임이 그렇죠. 좀 아쉬운데요. 자, 구석에 몰리게 되면 헤이아치의 세상이 열립니다. 일명 병가죽이라고 하죠. 헤이아 더블업업 투. 자, 위험해요. 자, 지금 완벽한 하지수 못했고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7000까지. 아, 이번에 승부수였는데 서로 빠진 모습. 자, 이번에 바뀌었네요. 자, 이번에 바운드를 넣어주고 계속 바뀌지 않는 이유는 파트너 간의 호흡적인 부분. 아, 이러네요. 자, 원투. 원투 가볍게 두 번째 라운드. 나비수가 전체적으로 좋고 특히나 퍼펙트맨든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좀 타야 돼요.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윈드맨이 높을 올렸습니다. 자, 아, 흘리고 이거는 좀 성급했죠. 자, 벌려주면서 분위기를 한번 끝까지 끌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 반항으로 그리고 잡기로 두 번째 측면으로 나오고요. 자, 이거는 빠지고요. 위험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뒤돈 자세에서 방어가 안 됩니다. 반격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런 움직임들을 한번 낚아채 스피드하고 있었는데 자, 어서 끌어졌습니다. 도리어 나를 끌어올립니다. 자, 콤보 왔고요. 벽까지 완벽하게 때려주는 모습. 자, 기다리죠. 아, 요거는 일부러 바꾸는 모습인데 일단 나갔어요. 다시 한번 뛰어올립니다. 이거 좋네요. 자, 그리고 벽도 날리고 트럼프만 때리면 끝납니다. 나비. 아, 나비의 연승 행진을 달 수 있는 높은 확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나비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나비 선수는 딱 반대반의 싸움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레이블이 또 그런 계획이긴 합니다만 네. 그 반대반이 지금 최하 승률로 다가오고 있어요. 왜 반대반이냐? 하단과 중단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질보였다 3단까지 7000고. 자, 그런 움직임들 자, 격탄교제 방면장 꺾게. 올립니다. 자, 이건 좋습니다. 아,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아, 이것까지 원래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아, 근데 코브를 계속 놓쳐요. 홀면서 도망갈 생각을 빠질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못 때린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 팽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 조금 여기서 조금만 끌어올렸죠? 자, 이거는 레이지 모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때리겠다는 얘긴데 어떻게 작용이 될지. 자, 앞으로 일단 뒤로 돌아왔습니다. 자, 슬라이딩. 자, 승부수인데요. 하나를 두 번 긁었습니다. 이따 운영한 상황을 모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고. 바운드 안 되고요. 자, 손 안 좋아요. 작게. 풀어냈죠. 저 풀었어요. 복부하면 치고 빠집니다. 아, 이걸 복부를 두 번 쳤어야 되는데요. 한 번만 치고 빠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여기서, 아, 이런 식의 컷은 뭐 그렇죠. 안 치고 타고요. 자,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 버튼이 안 나가네요. 왜? 점핑. 자, 발초. 시간. 아, 여기서 끝나버렸나, 나비. 마지막 판에는 홀메 선수의 조금의 좀 미동의 변동이 있었고 심적으로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나비 선수는 사실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잘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 승을 더 버티면 했어. 정말 유리한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경기에서 왜 움직임만 놓고 빠져왔을 때는 퍼펙트맨의 선수들이 올킬 분위기를 만들기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나비가 지금까지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올킬하게 되면 승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물론 세트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뭐 1라운드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좋고 있어요. 퍼펙트맨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을 완전히 깨는 지금 판단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퍼펙트맨의 선수들이 이제 직선적인 그런 강한 공격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네. 오늘 안정적인데 이제 마지막 무릎이 등장했는데 아, 브루스 선수 마지막이라는 게 좀 불안하네요. 네. 포지션님 같은 경우에 레저렉션은 무릎 선수가 대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번과 2번에서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브라이언으로 나오게 되네요. 네. 역시 지난번 1차전에서 네. 역시 브라이언 등장. 네. 하여튼 지금 못 바꾸게! 못 바꾸게! 무릎이 대장 나왔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순간 그렇죠.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요. 아,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하지만 지금 1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얘기하기 뭐합니다. 똑같이 끌어왔는데요. 속단하긴 일어나는 거죠. 자, 잘 끌었어요. 원잽으로 잘 끌었습니다. 신의 원잽이었죠. 자, 레이지 그리고 체력을 아직까지 좀 보존해준 네.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아, 윈드밀 좋아요. 역시 윈드밀. 자, 더블링하고 슬라이딩. 뒷무릎. 자, 투잽. 이건 일부러 한 거죠. 자, 콤보 끌어올렸죠. 네, 보안 크래셔로 때려주고 바뀌지 않는 거죠. 데뷔진의 체력을 많이 보충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오면 브라이언이 파괴력이 있는 캐릭이거든요. 네. 자, 잡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승부해요. 다시 한번. 아, 이거 끄네. 자, 아직 몰라요. 한 번 올리면 내용 달라지는데요. 분위기 다시 한번 흘리는 생각과 뒤로 빠진 생각이 교체했던 것 같습니다. 1대1의 상황. 자, 먼저 때린 모습. 아, 좋아요.
지금은 나비 선수가 너무 좋아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정인재, 근데 네. 오늘 나비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 많은 점을 느껴줍니다. 네. 공격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무모하다 싶은 그런 공격들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저 오늘은 도리에게 수비적인 측면을 완전 배제한 느낌인데요. 아, 자 이거는 콤보를 덜 맞았죠? 아세트. 자, 야 이거는 노린 것 같은데요. 노린 것 같은데요. 비슷하기로 노렸습니다만 의도는 좋았습니다. 자, 옆쪽으로 한번 끌어올리는 것을 막혔습니다. 두 번 놓치고요. 많이 놓쳐요. 레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놓칩니다. 반면에 나비 선수는 놓치게끔 유도를 잘하고 있어요. 너무 놓쳐요. 네, 너무 놓쳐요. 전체적으로 다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놓치고 있거든요. 나비 선수는 놓치게끔 만들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브루스 선수는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지만 고보 시간 굉장히 끝에 걸렸는데요. 잘하면 끝났는데 애매합니다. 그런데 벽은 일단 걸렸고 걸렸네요. 한번 더. 자, 에너지가 간다. 오, 분위기 잡나요? 아, 못 때리고. 자, 슬라이딩 한번 버텼습니다. 자, 벽이거든요. 자, 남은 시간 15초. 자, 어. 자, 여기서 이제 벽을 한번. 아, 잘하세요. 아, 무릎의 움직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무릎의 움직임 너무 좋았습니다. 뒤에 있는 선수의 벽과 이용해서 동선을 이용해서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네. 정말 고수급의 플레이들. 하필 지금에 나왔어요. 나비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2승까지만 해도 나비 선수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게임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저 오늘 좀 더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나비 움직임입니다. 사실 되는 날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 아, 이 잡기는 네. 되는 날 지금 좀 아쉬운 잡기. 자, 이게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벽까지 더랜드마 벽까지 가죠. 걸렸습니다. 비나운치네요. 옆쪽에서 빠져나오면서 도대 이번에는 레이븐. 자, 레이븐이 와 정말 태구태 나왔습니다. 맞정입니다. 태구태 매력이라면 그 한 방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나비 선수도 한 번만 놓치면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상황도. 자, 레이븐이 일단 뒤쪽 나왔습니다만 이거 놓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갑니다. 올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비가 올킬을 만들어내면 레더러시의 형도 네. 굉장히 불편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세트를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니페티스 아직 나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아, 들깨 놓치고요. 저 웨이브 자체 네. 안쪽으로 오는 동작까지 좋았습니다만 자, 코버 여기서 안 됐고요. 아, 이 불안감 이겨낼 수 있다면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레저렉션이거든요. 네. 자, 거의 일반적이에요. 아, 보아 크래셔. 자, 보아 크래셔로 옆을 잡았습니다. 이제 벽으로 연결했습니다. 잘 때리고요. 자, 팀으로 어! 준비돼요, 끝나요, 이거 끝나요. 끝나죠. 이거. 실수 없으면 하나, 둘, 버립니다. 네, 하지만 정말 이 압박감이라는 거 언제나 레저렉션이 갖고 있는 압박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엔 역수입을 만들어줘야 되는 무릎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끝까지 밀리면서 아슬아슬 모든 라운드를 소진하고 네. 나비 선수를 떨궈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정말로 예, 그 제목 슬로건의 불안한 패권이라는 그 말이 정말로 잘 맞아떨어진 왕자인 건 맞고 왕인 건 맞습니다만 정말로 불안하고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그 선봉 중년 대장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빈 건 없는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밀렸을 때 끝까지 네. 갔을 때 뭔지 모르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중계 지금 다장이 선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선수가 지금 분위기 안 좋거든요. 이 안 좋은 분위기를 팀원까지 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차가 좀 섰어요. 네. 예전에 복수하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달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주는 게 퍼펙트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만약에 마지막 오니페트스까지 오게 된다면 몰라요. 왜냐면 무릎 선수가 살아나거든요. 자, 다사기 선수도 사실 평소에 네. 이 무릎 선수에게 그 라이벌 의식을 그렇죠. 좀 붙여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인해서 많은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풍! 레이지에서 조풍이에요. 자, 이러면 데미지가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복구할 수 없어요. 이러면 복구 안 돼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 잘 막았습니다. 자, 커서를 한번 끊었습니다. 자, 아, 콤보 안 들어가고요. 잡기 좋아요. 오늘은 잡기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무릎에게. 네. 하지만 무릎 선수 지금 콤보를 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증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스로 버팁니다만 콤비네이션이 네. 좀 끊기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것도 사실 다 이겼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끊었습니다. 슬라이딩. 그리고 미치에서 좋지 못합니다. 다사기도 실수를 했어요. 자, 하다 계속 이건 미겔의 특화된 거죠. 그리고 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다로 끝을 보내요. 원래 그 전까지의 미겔은 라우더 퍼커가 웨너퍼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갉아먹었습니다만 네. 요즘에 미겔의 전철사는 아무래도 라우더 커팅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스티브가 또 등장하자마자 네. 무섭게 맞아대면서 체력 처박힌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겔이 날아가 줘야죠.
자 나락하단 주고 미겔 좋거든요. 레이지 모드에서 미겔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조풍망년 소비 좀 이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레이지 모드에서 아무리 좋아도 레이지를 쓸 수 없을 만큼 맞는데요. 레이저까지 아 레이저까지 맞고 가장 많이 다는 콤보를 시즌에 주고 무릎 선수 역시 시동기라면 조풍을 때리고 나서의 네. 브라이언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경기상에서는 자 이번에는 굉장히 깎이면서 두 번째 라운드는 다시 네. 한번 보르피 얻어냈고요. 다상인 선수 입장에서는 스티브가 메인이긴 합니다만 많이 안 좋아요. 미겔이 좀 더 힘을 내는 모습 자 오퍼 자 오퍼 올렸습니다. 자 이거 콤보 잘 때리고요. 전입방 자 브라이언이 나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나왔고요. 왜냐면 레이지이기 때문이죠. 네 레이지를 잡고 등장했습니다. 자 하단 어? 아 이건 아주 좋은데요. 콜 한번 쳤고 여기서 한번 살짝 벗겼습니다. 아, 예 이번에 자 마킹 연결 마킹 연결 하지 않고 네 모두 예상을 깨고 지금은 이어지는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선 만들어내면 조금 더 빼내고 네. 다시 한번 끌어올렸죠. 잡기 들어가는데 잘 풀고 다사기 미들 사이드 킥을 넣습니다. 도발해서 네 양잡 중단해서 어 들어올 아 너무 아쉽네요. 보상 이제 하단 한번 중단 한번 허용했고요. 마두에서 콤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급해요. 자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조급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바꾸는 척하면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서로 배기 부린다 그러죠 이런 걸. 또 하단으로 가나요? 이거 안 바꾸나요? 안 바꾸고 3개로 다사기 반은 성공. 자 그리고 레이지에서 3분의 2까지 왔어요. 왔는데 자 짱도 노화 있으면 카운터할 수가 있죠. 자 서로 체력이 아 스매시 스매시로 아 다사기 선수가 끊어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지금까지는 끊는 분위기로 갑니다. 다시 한번 스티브 오늘 좋아요. 다사기 스티브는 아 네.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만 어느 그렇죠. 정도씩 깎아주는 건 있네요. 깨알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느낌이 너무 가루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굵은 깨가 필요합니다. 사실 깨도 비싸거든요. 자 갑니다. 아 노렸어요. 자 한번 노리면서 끊어졌죠. 자 거기 때려주고요. 콤보를 볼까요? 콤보 안 좋은데요. 자 이거는 안 좋고요. 짧게 들어가는데요. 네. 자 여기서 무릎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마크 가볍게 피해줬고 이번엔 잡게 한번 피합니다. 자 못 나가게끔 아 데뷔진 나왔어요. 이거 위험 잡기. 자 여전히 잡기 불안해서 못했고요. 자 아 데뷔진은 안 바꾸나요? 루트 차징. 자 아직도 기다립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얼굴 막네요. 자 다운 루트 차징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큰 거 안 맞는데